아빠자. 얘 아빠 할까? 그래. 아빠! 아가요. 여보. 여보. 갑자기 여보가 됐어? 여보,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요. 네, 들어갑시다. 얘 엄마. 얘 아빠. 동댕아마랑 아빠 아마도 같이 놀자. 그러자. 엄마, 아빠? 응? 누가? 저는 아빠 얘기도 되게 많이 놀면서도 아빠 얘기하고 제가 아빠 흉내 내고 어떤 집들은 뭐 이렇게 단어조차 꺼내기 뭐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집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로아한테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았어요. 네. 저의 그 감정을 아이한테 뭔가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빠에 대한 감정을 로아는 너무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인데 한 집에서 안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아가 아빠 만나는 거 너무나 찬성이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뭐 두세 번 원하면 전 언제든지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래 갔다 와 아빠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할 거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일주일에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일주일에 아, 진짜 자주 그래도 네, 맞나요? 맞아요. 네. 아니, 왜냐면 이거 아이가 아빠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갖다 이렇게 단절하는 것도 조금 아, 우리 엄마 봤나요? 봤는데 엄마가 세월이 지나간 거 아니야? 내 목이 타려. 네. 엄마 좀 찾아주세요. 우리 아기는 여기 있다! 아가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도 다행이에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엄마! 아, 지금 한 시간째 하는 거예요, 역할 놀이를? 이제 점심 먹기 전까지 놀아야죠, 저렇게? 아, 이제 또 뭐하고 놀지? 뭐하고 놀까, 로아야? 안녕. 넌? 꿈 아기처럼 엄마를 잃어버렸네. 엄마 또 찾아? 엄마! 엄마, 아가요! 엄마! 엄마 또 찾아, 어떡해. 빅스는 안 좋아? 빅스는 안 좋아? 눈치챘어, 눈치챘어. 빅스는 안 좋아? 아니. 로아가 물어봤어. 로아가 저한테 물어봤어. 애들은 정확하게 기분이 왜 없냐고. 와, 화성이요 저기. 어서 도망쳐. 빅스는 안 좋아? 아니. 좋아? 기분 좋아. 아, 신난다. 신난다.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좋지? 너무 좋아. 아기 하마다. 어디가 아기 하마야? 여기 일로 와봐. 이게 사실은 육아도 약간 체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을 이렇게 할애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좋아요. 잘 맞는 거 같아요. 대단하네. 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제가 되게 큰 보람이고 되게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힘은 들지만 제 여가 시간을 많이 즐기는 것보다 로아 위주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좋아서 지금은 일보다는 아이 위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윤희 씨가 대단하네. 나 진짜 반성하게 되네. 아니, 밥을 매번 새로 하는 거예요? 밥 아이 것만 거의 조금, 네. 네? 혼자서도 잘 논다. 혼자서도 굉장히 잘 놀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뗐을 그렇지. 때도 있고 맨날 다르죠. 네, 막 달라요. 오징어 담고 오징어 담고 뜨뜻해 해볼까? 해볼까? 잘 먹겠습니다. 해볼까?
아, 오징어 주는 거야 지금? 아, 벌써 친해졌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내가 보니까 저 카메라 감독도 쟁이 놀아줬겠어, 내가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뭘 섞어볼까? 또 먹는 연기도 해줘야 되는데. 역시 역시 잘 먹어. 이번에는 새우 볶음. 새우 볶음 시작. 새우 볶음. 새우 볶음찜. 새우 볶음. 새우 볶음찜. 새우 볶음. 새우 볶음 맛있게. 또 자기가 받아본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하는 거. 아이고. 배부르면 말해요. 그만 줄게요. 이번에는 맛있는 요리탕. 이번에는 맛있는 요리다. 어머어머. 그치? 아이고 많이 주네. 로아야 삼촌 배불러. 삼촌 배불러. 잘 먹었습니다. 저 삼촌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거 스파게티 맛있게 만들었는데 배불러구나. 어머어머. 애한테 일부러 이제 뭐 야채 같은 걸 좀 많이 먹이려고 좀 노력을 하시네. 저는 그러니까. 항상 뭐 고기나 생선이랑 무조건 야채. 어 그래도 딱다 그냥 영양소에 맞게. 항상 뭐 저런 스타일로 해서 이제 메인만 좀 바뀌고. Say hello when you're down and need some more time. 우리 밥 먹고 김바늘이로 와야. 김바늘이로 와야. 돌아가서 10위까지 되면은 우린 나가서 놀 거야. 시간을 알아봐요? 아니요, 그냥 숫자만 알아요, 숫자만. 숫자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요즘에 뭐 숫자 뭐 될 때까지 뭐 하자, 밥 먹자, 아니면 양치하자. 곧잘 이해하고 이제는 잘 따르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식탐이 사실 되게 많아요. 빨리 먹기도 하고 식탐도 되게 많은데 우아는 식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은 또 다양한 음식을 막 많이 도전하려고 안 해요. 밥 먹는 것도 사실은 길게 먹으면 진짜 1시간 반, 2시간 먹을 때도 있어요. 1시간 내로는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훈련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3개 먹어도 돼. 나 도넛은 뭘. 도넛은 엄마가 보여줄게, 그럼. 대신 밥을 열심히 먹어야 돼. 알았지? 아, 밥 먹을 때 유튜브를 보여주네요, 너튜브를. 좋아, 이거 시계 봐봐. 저 김바늘이 사에 가면은 이제 이거 끌 거야. 알았지? 우리 그때까지 밥 열심히 먹자. 그 위에 가면 안 되고. 10위는 안 돼. 그 위에 가면 안 되고. 10위는 안 돼. 아, 너무 늦어, 너무 늦어. 5는 어때, 그럼 5. 딱 5. 그게 제일 좋겠다. 맞아. 김바늘 이제 오해 가면은 우리는 뭔가 재밌는 거 끄고 밥 먹는 거야, 알았지? 네. 아, 정말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다. 잠깐 멈춰요. 네요. 잠깐 멈춰요. 네요. 아직 5는 남았어. 왜 껐어? 밥을 안 먹어서 껐어요. 아, 애들이 이거를 물고 있잖아. 네네. 계속 안 씻고. 안 씻고. 근데 숫자를 되게 빨리 깨쳤다, 그죠? 뭐 그런 거 관심이 있어 했어요, 숫자에. 열심히 꼭꼭꼭 씹어야지 볼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삼키면 또 이거 보여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아.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어 갑자기 루이 암스트롱이야. 진짜 식감이 없으니까 스스로 먹으려는 노력을 조금 안 하더라고요. 어. 먹는데 이렇게 잘 먹으면서. 자 마지막은 로아가 먹어봐. 씩씩하게. 씩씩하게. 우와. 이야. 이제 치즈 먹어. 이제 끝. 다 먹었습니다, 이루아. 그때 정말 대단하다. 한 시간을 저렇게 한결같이 먹이다니. 한 시간이면 거의 코스인데, 일식. 아. 잘 안 먹을 땐 두 시간. 아. 와, 힘들겠다. 대단한 분이네. 진짜 힘들겠다. 너 잡으러 간다.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저 혼자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 자유로운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 말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나의 주관으로 아이를 좀 자유롭게 키우고 싶다.